자, 이번 주 중요한 경제 뉴스들을 골라서 그 안에 숫자들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론가님. 네네. 진행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아나운서님의 그 위대함을 저는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발음이 저는 하는 게 씹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나운서님이 그렇게 또박또박 잘 읽으시는지. 아, 저는 뭐. 발음이 좋으신지. 네. 아, 저는 정말 위대함을. 아무튼 평론가님께서 일주일 동안 잘 진행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휴가 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 자, 오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천만 원이에요. 네. 네, 어떤 주제인가요? 이게 중개보수 천만 원 시대가 됐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그 매매 가격이 좀 오르면서 이제 중개보수 이제 천만 원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 시 이제 거래 대금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죠. 이런 주택 가격에 보통 이제 매매 같은 경우 0.4에서 한 0.9% 사이의 요율을 이제 곱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서울시 기준으로 뭐 매매 같은 경우 만약에 거래 대금이 2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미만이다. 그럼 0.4를 곱하게 되고요. 네. 6억 원 이상이다. 그리고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0.5%를 곱하게 됩니다. 근데 9억 원 이상이다. 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상한 요율이거든요.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0.9%를 이제는 곱하게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한도액이 없지만, 요거는 이제는 중개사와 아니면 이제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0.9%를 다 받는 건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이다. 서울시에서 물론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5억 원이다 그럼 0.4%거든요. 네. 그러면 중개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되고 8억 원이다 그러면 한 0.5%를 곱하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거래 수수료가 되는데 네.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최고 요율 아까 말씀드렸던 0.9%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고가 주택으로 사실 지금까지 9억 원으로 보통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9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0.9%인 거예요. 아. 네, 무조건 이제 0.9%인데, 물론 합의하에 결정이 되겠지만은. 네. 그런데 문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른 가격에 뭐 말 그대로 강남 같은 경우는 기본이 30억 막 이러거든요. 네. 여기에 0.9%를 더한다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네.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이제 너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아나운서님은 혹시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서울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요. 아, 네네. 네.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수도권보다는 네. 비쌀 것 같고요. 네. 한 10억에서 15억 사이 정도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라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봤는데 네. 무려 11억 5,751만 원이 나왔습니다. 6월보다 1,400만 원이 오른 수준이거든요. 네. 한 달 만에 1,400만 원이 올랐으니까 정말로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겠는데 6월에 1.63% 올랐고 7월에도 1.2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매달 1%씩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자산 가격이 뛰어 오르는 게 사실 소득 오르는 것보다 너무 많이 뛰고 있어서 네.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아까 우리 지난 방송에서 이제는 뭐 빚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난 방송 보니까 이제 빚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자산 가격이 뛰다 보니까 이 자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빈부의 격차가 지금 너무 벌어지고 그러게요. 있는 게 네,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지금 뭐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평균 매매 가격인데 중위 가격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예.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는 평균 가격이고요. 중위 가격은 가운데 가격이거든요. 네. 10억 원이 넘었으니까 그냥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돌아다니시면, 아파트 보시면, 야, 10억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 근데 이게 네. 서울만 그러냐? 수도권도 많이 수도권도. 올랐죠. 네, 네. 수도권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과 인천, 경기 다 포함해서 7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6월 대비 1,200만 원 오른 거거든요. 네. 인천은 3억 한 7천 정도 되고요. 경기 지역은 한 5억 4천 정도. 그래서 중요한 건 오름폭인데 각각 1,000만 원씩 오른 거거든요. 지난 한달 동안.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중개수수료 같은 부분도 사실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제 11억 정도 된다고 치면 네. 최고 요율로 0.9%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중개 보수료를 네. 계산을 해보면 이제 네. 1,000만 원이 진짜 딱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주제가 1,000만 원이거든요. 예. 물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요율이 0.9%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필드에 가보면 뭐 0.9%를 다 받는 중개사 분들은 없으세요. 사실 이제 네.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매물이 지금 되게 귀하거든요. 그렇죠. 예,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뭐 중개보수 수수료도 뭐 정말 부르는 게또 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한 네. 가지가 한 번이라도 이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다 받으시거든요. 사실 양쪽에서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점은 낮은 중개보수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두 곳에서 다 받기 때문에 좀더 낮게 이제 중개보수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좀 금액이 좀 낮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단점은 보통은 그러거든요. 매도자에게는 낮은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필드에서는.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을 내놓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는 물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물 확보를 위해서 중개보수를 좀 낮게 잡고요. 대신에 아. 매수자들. 예, 한마디로 내가 집을 사겠다, 아니면 전세를 구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매도자보다는, 집주인보다는 이제 중개보수 수수료를 좀 많이 받는, 더 많이 받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중개보수 수수료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되게 뜨거워요. 사실 지금 이게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점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이런 논란들이 아마 사회적 이슈가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개보수 이 수수료 자체가 워낙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집을 구하기도, 그러니까 전세도 그렇고 뭐 매매도 그렇고 집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이 네. 중개보수 수수료도 왠지 좀 너무 비싸다, 아깝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다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갑자기 다른 나라도 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개보수료를요, 매도인이 냅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이제는 쌍방 합의를 해요. 누가 낼지, 매수인 낼지, 아, 매도인 낼지. 근데 네. 우리나라는 쌍방 합의가 아니라 이제 쌍방이 되죠. 양쪽에다 내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다른 나라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고, 네. 대신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개보수 수수료율이 거래 가격의 3에서 7%예요. 아, 우리는 높네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오. 네, 우리나라는 0.9%가 상한율이지만은 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3에서 7%니까 엄청나게 사실 보수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좀 차이점은 원스톱 서비스를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중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수수료, 그러니까 서비스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높다, 낮다의 차이가 아니라,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 제도 자체가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또 느끼는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은 이
이 부동산 중개하는 뭐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점점 또 발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미 다 정보를 거기에서 찾아서 부동산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네. 수고로움에 비하면 이제 중개 보수 수수료가 좀 부담스럽게 네.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매 관련 이 중개 수수료도 말씀을 드렸고 전세 중개 수수료는 어떤가요? 이게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매매 같은 경우는 0.4에서 0.9% 정도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0.3에서 0.8% 사이인데 여기서 어떻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 중개 보수가 0.5%거든요. 네. 그런데 6억 원 이상의 고가 전세는 중개 보수 수수료가 0.8%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고가 전세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중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매매가 아니라 집을 사는 것보다 네. 오히려 전세 사는 게 더 높은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현재 서울 수도권을 봤을 때 과거에는 6억 원 이상은 고가 전세라고 봤지만은 네. 요즘에 봤을 때 6억 원이면은 고가 전세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죠. 서울 수도권만 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중개 수수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중개 수수료의 뭐 중개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나는 부작용이다. 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지금 매매나 전세나 기대 뭐 상상 이상으로 지금 뛰고 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네. 어떤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수수료율 자체 큰 문제는 없으나 지금 부동산 가격 자체가 워낙 뛰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네.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그다음에 중개업계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면서 협의 과정이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고가 기준이 지금 현재 9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12억 원 또는 15억 원으로 올려서 아. 예, 보수 수수료를 좀 낮추는 방안으로 지금 거의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아무래도 실수요자 중심에서는 아무래도 요율 자체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혹시 중개업계 쪽 입장은 어떤가요? 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실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꼭 그렇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0.9% 요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실제 매매를 했을 때 0.9% 다 받지 않고 거보다 더 낮게 받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상한을 올리더라도 크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 사실 뭐 고가 주택의 기준을 올려도 사실 뭐 문제는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9억 원 이하의 요율을 인하할지가 사실 요거는 좀 업계 입장에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요율을 낮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개사 분들의 그 수입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는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마 내달 이제 결정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공청회를 통해서 현명한 어떤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 중개보수 수수료 1천만 원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네네. 숫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37만 명이네요. 네, 이게 국민취업제도라고 있는데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8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1월부터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3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신청을 하셨을까? 그래서 신청 숫자 37만 명 넘었다라는 의미겠고요. 네. 아마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한마디로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거를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바로 이게 네. 국민 취업 제도입니다. 아. 이거를 신청하신 분들이 37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인정되신 분들이 29만 명. 근데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게 64만 명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8월인데도 반을 못 채웠어요. 그러네요. 네, 아직도 지원을 안 하신 분도 많을 거고요. 예,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네. 좀 완화시켰습니다, 기준을.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너무 많이 돈이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아.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국민취업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취업제도의 이제 변화상이라 볼수 있겠고, 예.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 실업 부조, 뭐 이렇게 부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네. 부조가 뭐냐 네. 그랬는데 이게 그냥 도울 부자의 도울 조자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거든요. 개인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개인적 부조도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어떤 개인의 객체를 도와주는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조 아니면은 뭐 공공부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국민취업제도가 대표적인 어떤 공공부조 중에서 실업부조입니다. 한마디로 구직자를 위한 부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취업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셔서 제도의 도움을, 아니 국가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네네. 많이 남아 있어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대상까지 넓어졌다고 하니까 해당 네.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꼭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아, 네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꼭 검색해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